뽑은 게 아니라 이력서만 보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서경석과 이윤석을 뽑아서 이 친구들이 그 저 학교랑 뭐 이렇게 좀 이미지 포장하면은 괜찮겠는데 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뽑힌 게 아닌가. 근데 또 놀라운 것이 대본 하나 써오래요. 경석이하고 저하고 콤비가 돼가지고 그 쌀집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김영희 PD님이 야 너네 둘이 저 대본 써와. 그래서 걔나 나나 몰라요. 기초가 없는 애들입니다. 뭘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자 해가지고 뭐 수학 공식 무슨 역사 교과서 이런 거 찾아가지고 계속 어려운 말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만 계속 뭐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 뭐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신기했나 봐요. 떴어요. 저하고 서경석이가. 서경석 씨. 네. 엑스포가 어떤 행사죠? 네. 한빛탑을 다보탑, 석가탑, 바벨탑과 비교해 본 후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님 둘째 아들과 술 한잔 해본 결과 큰 행사지 뭐. 보헤미안 랩소디에 So you think you can stop me and spin my heart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웃긴 건 아니었어요. 그죠? 참 열심히 한다 열정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위기가 옵니다. 허리케인 블루가 조금씩 이제 인기를 잃어가기 시작할 때 교통사고가 나요. 크게 납니다. 강원도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가다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제가 조수석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이렇게 왼손으로 손잡이 있죠. 이걸 잡은 거야. 딱 부딪히면서 제 몸이 여기 실리니까 이게 18군데가 부러졌어요. 발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애 5급 등급도 받고, 예. 제가 장애인증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손 돌리는 게 안 돼가지고 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 지나가면 잔돈을 잘 못 받아요. 이게 돌아가야 받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운전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톨게이트 분이 어머 이윤석 씨 아니세요? 하면서 두 손으로 잔돈 받는 연예인은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착하다, 성실하다, 마음씨가 곱다 이런 소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파다합니다. 예, 이윤석이 착하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쌈을 싸먹을 때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쌈을 싸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접시를 하나 놓고 상추를 깔고 고기를 얹고 뭐 이렇게 쌈장을 넣고 차분차분 이렇게 종이 접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예, 요 모습을 보고 또 어른들은 참으로 사람이 진중하다.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로 이 좌절과 고민을 하던 중에 또 한 번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이경규홍입니다. 대단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기회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몸이 너무 약하고 지금 왼쪽 팔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래 그걸 감추려고만 하지 말자. 오히려 내 단점을 한번 드러내보자 방송에서. 내 못난 운동 신경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약골 개그라는 걸 제가 하게 된 거죠. 국민 약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럽지만 약골 개그의 창시자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후예들로 뭐 김태원, 한민관, 뭐 이런 간꽁치 이런 후배들이 있죠. 예. 약간 정리를 해본다면 안 웃긴 것도 안 웃겼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된 것 같고 약한 남자라는 것도 단점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약한 남자. 여러분들 저 특히 오늘 오신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 뭐 식스팩 보이는 남자, 뭐 짐승남 뭐 이런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진정 좋은 남자는 저와 같은 초식남입니다. 초식남. 몸이 좀 약한. 혹은 잔병 치레가 잦은. 혹은 고질병이 있는 남자.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숟가락 들 힘이 남아있으면 돌아다니고 막 일을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놀러 다닌다는 거죠. 예. 그래서 힘 떨어지면 나중에 나이 먹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초식남들. 이미 20대부터 힘이 떨어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할 힘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초식남들의 장점은 영원한 1인용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제 아내 한 명만 사랑해주기도 저는 벅찹니다. 예, 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